이번 시험에는 학원에서 나보고 문제 풀이라는 것이 세 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무선국 상륜검사하고 대조검사 이런 건뭐 전혀 법규에서 할 건데 법규 과목이 없으니까 그런가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고 수피리어스에 관해서는 이제 정규반에서 내가 조금씩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도파관에 관한 것은 뭐 아마 익히 잘들 하셨을 거고 그 밖에 CV2X나 그 UWB도 있는 데가 조금씩 다 취급하는 건데 다른 과목에서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해설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선공학이 어떤 때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분야로 그냥 여러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번 같이 이상하게 조금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코스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가급적 이해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으셔서 노트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가지치기나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유사하게 나올 거 변형돼서 나올 테니까 변형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각을 맞춰서 형태를 맞출까 이것에 대한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할 것은 주로 안테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맥스웰 방정식 한 작년인가 나왔었죠. 맥스웰 방정식 122회에 나왔었네. 맥스웰 방정식은 설명할 때 우선 도전류하고 변이전류 얘기를 해야 되죠. 전류는 도전류와 변이전류가 있다. 옛날에는 도전류밖에 없었다. 개념이. 도전류는 그야말로 도체에 흐르는 전류죠. 그러니까 실제 원리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가장 바깥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고 그 궤도를 이탈한 전자가 이웃 궤도에 다시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 그것이 도전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RC 회로를 갖다 놓았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실제 전자의 이동을 보면, 전자 이동을 보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게 도전류입니다. 지금 파란색 글씨는 도전류. 그런데 요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이 콘덴서 안 부분이, 유전체죠. 유전체 입구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궤도에서 나오지 이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절연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때 설명하는 방법이 이 유전체 안에 있는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전계가 발생하고 전계 내에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흡인력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을 분극작용, 그러고 이런 것을 쌍극자가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이 양자와 전자의 위치가 변했지요. 변위전류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래서 맥스웰이 이와 같은 전류를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변위전류라는 명칭,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는 명칭을 처음 맥스웰이 붙였고, 맥스웰은 그러면서 그때까지 도전류에 관해서 이미 정리되어 있던 전자계
유도법, 전자유도법칙, 파라데이 전자유도법칙이나 암페어의 주요적분 법칙이 이 변위전류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수식을 세워서 정리한 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이고, 맥스웰의 방정식의 결론에서 도달한 것은, 결론에 도달한 건,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하게 됐죠. 왜 그 당시에는 예측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실험적으로 여기서 이 전자파를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풀어보면, 그 얘기가 맨 위에 있고,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은 이 두 가지죠. 아, 네 개. 제1방정식,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을 가지고 미분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컬입니다. 요것은 컬, 로테이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요거 안 쓰고, 컬 H는 이퀄 J, 로테이션은 요즘 잘 안 쓰니까 그렇게 쓰셔도 돼요.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건 바로 전속 밀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1차 미분했다는 것은 변화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의 변화, 그것은 자계의 회전을 일으킨다, 발생한다, 그런 뜻이고, 이때 J가 뭐냐면, 요거, 그러니까 맥스웰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기 전에는 도전류만 있다 하면 요것이 없어요. curl h equal j 이렇게 되죠. 예? 도체에 j가 흐르면. 그런데 안테나의 경우는 요게 0으로 없어지죠. 진공 중에는 여기 안 흐르니까. 예? 그래서 라운드 d 바 라운드 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은 d는 epsilon 0 곱하기 2니까 요 방정식 의미는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1차 미분은 값이 그 주위에는 자계의 회전이 생긴다. 아, 이것이 제1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변위전류 값은 그것을 갖고 보면 변위전류 ID 이것이고 이것은 요렇게 썼어. 전계의 변화가 있으면 아이디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이 과거 여러 해 전에 무선 설비기사 1급 설비기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어렵게 냈지. 괜히 대학원생이 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여기에서 생기는 변이 전류 구해보라고요. 그걸 구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제2방정식은 파라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얻어진 겁니다. 이것은 자유공간에서 미분형으로 표시하면은 curl E는 마이너스 라운드 V 바 라운드 T. 자, 여기에서는 아까 거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계의 변화는 전계의 회전인데 그 마이너스 부호, 역방향이다.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기자계가 처음 보면은 코일 같은 데에 자석을 이따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역기전력 발생하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렇다. 네, 그 다음에는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은 다이버전스 D는 로우 한 거예요. 요것을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써보면,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요것만 또 나왔으니까. 가우스 법칙.
의미가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좀 더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받고 한번 더 추가해서 써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폐곡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감이 좀 잘 안 돼. 자꾸 헷갈리라고 그러지만 자유공간에다가 플러스 큐클롬의 전하가 하나 있다. 그럼 여기서 전속이 발산을 했는데 쫙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간 전체 전속을 합계를 내려면 요것을 감싸고 있던 어떤 면이 있을 거고 어떤 주머니 속에 다 넣었다면 그 주머니를 다 통과한 놈.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단순한 건 뭐예요? 공. 구가 있다면, 구의 중심에다 놨다면 공의 이 표면적을 다 뚫고 나가는 전속의 양. 그겁니다. 그 전속의 양은 뭐도 같다? 큐클롬이면 그 전하량, 큐클롬만큼 있다. 그것이 발산의 정리고, 요것만 또 1교시 문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속에 관한 것은, 자속은 다이버전스 B는 제로입니다. 이것은 큐클롬인데, 요건 0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항상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전하는 플러스 큐클롬 또는 마이너스 큐클롬이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큐클롬만 있든지 마이너스 큐클롬만 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번개 칠 때 번개란 것이 구름에 플러스 큐클롬만 뭐 전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방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자석은 어찌냐? 늘 참 야도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맨날 수업 때마다 이거 부러뜨리니까 NS극의 막대자석이 있다. 요걸 탁 끊으면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고 탁 끊으면 NS극, NS극. 그건 무슨 의미냐면 N극에서 출발한 자석이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온 놈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발산하는 것이 없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바른 말로는 독립적으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N극이나 S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미분형과 적분형으로 정리를 했고 변화하고 있는 전계는 자계를 발생시키고 또한 반대로 변화하고 있는 자계는 전계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맥스웰의 방정식만 쓰려면 여기까지만 딱 쓰면 되는데 문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뭐 전자파 했더라? 전자기파를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 들어야 우선 앞부분과 끝부분을 살짝 몇 마디 써놓으면 되겠죠? 모양을 갖춰서 그런 것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기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전자파의 전계예요. 존재. 그러니까 전계를 변화시키면 자계, 변동하는 자계가 생기고 변동하는 자계는 전계를 만들어시키다. 다이폴 안테나 같으면 송신기를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흐르고 변이 전류가 그럼 그 위에 변동하는 전계가 생기고 전계가 생기면 자계가 생기고 자계가 생기면 전계가 생기고 해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파동 방정식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배지를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유도를 하는데 다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것은 그래서 요 우선 이 식에서 양쪽에다 컬을 취하면 로테이션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컬을 취하면 CURL 컬을 취하면 컬컬 이렇게 되고 요것이 그러니까 양변에 치운 거예요. 요것이 양변에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 놓고 요것을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쓸 수 있다. 왜 백태 공식이라고 그러세요. 요것을 요렇게 변하는 건 어떤 과정이 아니고 공식 백태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 놓고 봤더니 다이버전스 H는 금방 했던 것처럼 전속의 발산은 없어요. 0. 그러니까 요 항이 전부 0. 그럼 마이너스 요것만 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그대로 갖다 놓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보면은 나브라 자성 H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루트 Y0분의 뮤제로 Y0 뮤제로분의 1을 속도 V라고 놓으면 요 수식을 요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때 V가 속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인팅의 정리가 있습니다. 포인팅의 정리는 전자파가 전파되는 것은 단순한 신호를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의 이동이다. 에너지의 이동. 바로 이 에너지의 이동을 활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선전력전송에서 전자파에 의한 무선전력전송 요거죠.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파수가 낮은 쪽을 쓸 때는 그냥 전압만 쓰다가 기가헤르츠 대에 신호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전력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 중에 활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무선전력전송이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가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전자파는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단위 시간에 1초 동안에 단위 면적 1평방미터. 이 화면이 1평방미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파가 샥 가는데 여기서 쫙 볼 때 샥 지나가는데 1초 동안 딱 재갖고 이때 지나가는 에너지량. 그게 포인팅 벡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유도냐.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 두 가지 다 가지고 다 이동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지금 각각 구했어요. 근데 요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 했냐면 바로 콘덴서가 있을 때 콘덴서 C, 용량 C인 콘덴서가 있을 때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축적된 에너지 양이 바로 요거죠. 2분의 1, 입실론제로 2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가 평등 전계. 전계가 발생하고 이 전계에 대해 에너지가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내가 발전기 같은 거 설명할 때 늘 활용하는 거지만 콘덴서하고 인덕터,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는 에너지 축적 작용, 에너지를 저장만 해요. 무선실 캐패시터, 무선실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만 하고 지는 안 써요. 저금만 하고, 절대로. 근데 실제는 만들다 보면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모든 성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를 병렬로 연결해주면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뭔 상태냐면 발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 값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실용화되는가 몰라도 그 전기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축전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 전기자동차 에너지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연구축 중에는 대용량 캐패스터, 콘덴서. 그것을 에너지로 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저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은, 인덕터 L은, 이때는 전압을 인가하면 전기가 생겼는데, 내가 늘 얘기했지. 이때는 전류 I를 먼저 흘려요. I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계가 생기죠. 그 자계 중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냐? 요 값이. 2분의 1 뮤 H자승 주루파 입방메타. 이거 어디서 찾아오냐? 전기자계 약책에서 찾아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야 전자파 에너지죠. 이 전자파 에너지가 속도 V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Z값이 여기서 중요한 거네. 원래는 다 벡터다입니다. Z,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요.
일반 도전류가 흐를 때는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인가한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일정 비례관계가 있고 거기서 얻어진 것이 저항했어요. 그런 법칙이 오무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자파에서는 전계와 자계 사이에는 어떤 비례관계가 있는데 자계분의 전계값, 요 값을 우리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값이라고 하고 이것이 얼마예요? 120파이 옴. 그러니까 약 377 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대입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럼 포인팅 정리는 속도 부위로 전자파 속도가 루트 입실론 뮤 분의 1 미터 퍼 세컨드로 진행을 하니까 그거 갖다 대입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P는 여기서 결론 P는 뭐다? 128 분의 2자승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것이 P는 벡터량이었어요. 에너지가 진행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량이죠. 그걸 크기 방향을 따지 않고 스칼라량으로 따졌을 때는 크기만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걸 벡터량으로 따지면 포인팅 벡터고요.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포인팅 정리고 스칼라량으로 양만 따졌을 때는 이게 뭐예요? 전력 밀도고 전계 강도고 그러니까 크기만 갖고 따졌을 때는 전계 강도와 전력 밀도 사이의 관계시 이게 보였어요? 전력 밀도 이게 이제 원래는 PFD Power Flux Density Power Flux Density에서 전력 속 밀도 그래서 책에서도 법규에서도 전력 속 밀도 근데 그냥 전력 속 밀도 보통 얘기하면 그냥 전력 밀도 그게 되죠 요것과 전계 강도 사이의 관계 수식입니다 용도를 그 전에 그 질문을 한 수강생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포인팅 벡터하고 포인팅 정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런 관계 수식은 포인팅 정리고 그때 P는 포인팅 벡터고 그것을 크기만 따지면은 전계 강도와 전력 밀도 사이의 관계식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포인팅 벡터 P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전력을 따지고 포인팅 벡터 P의 방향은 전계 E의 방향에서 자계 H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이걸 바른 나사 법칙 그래요. 바른 나사 법칙. 그러니까 나사를 이렇게 오른 쪽으로 나사 돌리면 어때요?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게 바른 나사의 법칙. 전계와 자계는 90도. 그렇지. 요것이 이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 메타메터리얼이나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팅 정리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다. 포인팅 정리를 이용하여 안테나가 방출하는 전력량이나 수신 전계 강도 이런 값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바른 나사 법칙으로 진행을 한다. 자, 로렌스 법칙입니다. 로렌스 법칙은 한 번 나왔었는 말인데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하던데 이거 잘 안 내요.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슨 뭔 얘기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설명을 합니다 이 수식까지는 열심히 다 하신 사람은 외우셔도 좋고 맞고 품는 게 고기 잡는 방식은 맞고 품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자 로렌스 법칙은 자계 내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속도 V로 이동음 들어오면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때 받는 힘에 의해서.
원운동도. 이게 로렌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N우극, S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전자가 속도 V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 전자는 어쩌냐? 휜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프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그래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보면 방향이 전류의 방향, 자력선의 방향, 힘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역선, 그때 여기서는 어떤 걸로 따지하냐? 도절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전자 부위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해군 전자장교 출신인데 해군에 갔더니 옛날에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번역해서 한국 해군들 부사관들한테 이제 교재를 해서 가르치고 다 그러는데 그때 전류 방향이 전부 무슨 방향이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가게. 그게 왜냐하면 원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전류를 정해놓는데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보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거 틀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하고 바꾸려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때까지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고 오른손 법칙은 왼손 법칙, 바른 나사 법칙은 왼 나사 법칙, 5만 가지 것이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 붙으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그렇게 번역된 책이 옛날에는 있어서 70년대에는. 근데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 거. 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상위법이 뭐냐면 관습법이거든요. 관습 못 고쳐요.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왔을 때 전류는 요 방향, 전류의 방향 요걸로 잡고 NS 방향 요거네요. 전류의 방향 요렇게. 여기 전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로 튀어나와요. 이것이 로렌스 법칙이랍니다. 이 로렌스 법칙을 이용한 이 현상들이나 선자 소자들이 있는데 안테나 공항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건데 전파전파에서 보면요 자이로즈 파수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 자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밖에가 뭐가 있냐면은 마그네트론이요. 레이더나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마그네트론이라는 것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요 로렌스 법칙을 알아야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파전파에서 자기 폭풍, 마그네틱 스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에 사용하던 브라운관, 이런 데서 썼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편파입니다. 편파는 꼭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편파는. 전파의 성질이 횡파다, 뭐다,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편파성. 편파성은 같은 편파끼리만 감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수직 편파를 발사했으면 수신 측 안테나도 수직 편파용 안테나이어야 하고 수평 편파로 발사했으면 수평 편파 안테나이어야 통신이 제대로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지상파 안테나를 보면 전부 텔레비전 안테나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무슨 편파형이에요? 수평 편파형이에요. 요거 다 수평으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만약에 뜯어가지고 실험으로 요걸 점점 요렇게 해서 세우면 잘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다 이렇게 완전히 세우면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도 실험을 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내에서는 이 신호를 아주 약하게 놓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벽에서 에코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편파면이 흔들어져서. 근데 신호를 약하게 놓고 해보면은 그림이 잘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다 순전 안 나와요. 이게 편파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직교 편파에. 또는 교차 편파. 편파의 종류는 당연히 알지만, 그 전에 전파에서 편파성이 뭐가 중요하냐, 요것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교 편파끼리는 전혀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통신이 안 된다. 다른 말로는 같은 편파이어야만 통신이 된다. 이건 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파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편파의 종류에는 물론 그래서 이제 직선 편파, 원 편파, 타원 편파. 예를 들어서 전개 벡터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다. 이것은 수직 편파다. 그런 뜻이고, 이렇게 그렸다 하면 수평 편파고, 이것과 이것은 직교 편파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파수를 쓰더라도 서로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와 같은 전개 벡터가 있다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이걸 말로 설명해 보면 이 수직 편파는 파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공간을 퍼져 나가는 거고, 수평 편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편파는 이렇게 돌면서 가거나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죠. 일주기에 일회전하면서 돌아가면 원 편파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라이트 핸드 원편파 서큘러 폴라리티, 왼쪽으로 돌면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선 편파를 많이 쓰지만 예를 들어서 위성 통신에서는 특히 이 지구 자계의 영향 때문에 편파면이 회전하니까 원편파를 많이 쓴다. 이때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위성통신은 다 원편파만 쓴다. 그러면 맞냐 틀리냐 할 때 가위표. 대중성이 있는 통신에는 원편파를 많이 쓰지만 예를 들어서 GPS, 위성방송 이런 거 원편파 쓰지만 따로 다른 통신에서는 직선편파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편파라고 하는 것은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이 같이 섞인 거지요. 같이 섞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편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편파를 만드는 제일 기본적인 거. 자, 태어날 때부터 원편파 안테나가 있죠? 뭐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편파. 엔드파이어 헤리칼 안테나요. 엔드파이어 헤리칼 안테나. 이것은 원래가 원편파형 안테나고, 그래서 이것은 광대역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성용으로. 그러니까 VHF대 유성통신 같은 데서 씁니다. 기상유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다음에는 대개 어떻게 해요? 수직편파와 수평편파를 90도 위상 작업 전하는 거죠. 안테나를 수직편파 안테나하고 수직편파 안테나에다가 90도 위상 자급전을 하면 원편파가 생긴다. 그래서 기본반에서 정규반에서 할 때는 안테나를 보이냐면 그게 턴스타일 안테나였어요. 턴스타일 안테나.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타원편파가 있는데, 타원편파는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이와 같은 수직 편파를 발사했는데 이것이 주파수가 낮으면
지구 전리층을 투과할 때, 전리층을 투과할 때 지구 자계의 영향으로 편파면이 회전해 가지고 요것이 어떤 모양이 되냐, 요런 타원 편파가 된다고 그랬어. 이와 같은 타원 편파가 된다는 얘기는 수직 성분이 이렇게 줄어들고 수평 성분이 생긴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타원 편파는 부작용이다. 그래서 생긴 페이딩이 뭐예요? 편파성 페이딩이요. 거기 보면 추측 대비 부축의 비율이 1이면 원형, 1대 이상이면 타원 편파다. 요 수평 성분하고 수직 성분 요거 비율. 자, 이번엔 미소 다이폴입니다. 미소 다이폴이 왜 생겼는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미소 다이폴은 다른 말로는 헬스 다이폴, 미소 다이폴 같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스웰이 처음 방정식을 세웠을 때는 전자파의 존재를 예견만 하고 증명을 못했는데,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독일 사람 헬스였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 헬스가 증명할 때 뭘로 했어요? 불꽃, 스파크에 의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험할 때 사용한 안테나가 파장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어요. 그래서 헬스, 미소 다이폴을 헬스 다이폴이라고 그럽니다. 길이 L가 람다보다 상당히 짧은 안테나. 이게 미소 다이폴, 헬스 다이폴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미소 다이폴, 헬스 다이폴의 특징은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 제일 큰 특징은.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 그래서 다이폴 한 2분의 람다 다이폴이 있다면 정자파 전류, 정자파 전류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분의 람다 때. 근데 미소 다이폴 하면 길이가 R가 람다보다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균일 분포죠. 아까는 정연파 분포였어요. 사인 커브였는데, 요것은 사인 커브였는데, 요것은 균일 분포예요. 물론 이 높이는 다르지만. 그래서 전류 분포가 균일은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수학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어디에? 3차원 공간의 원점에다가, 3차원 공간의 원점에다가 미소 다이폴을 놓고 각 방향으로 얼마만큼 전파가 나가고 전체 나가는 건 얼마고 뭐 이런 걸 계산을 쫙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개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이 Y축, S축, Z축에서 이게 3차원 공간의 원점에다가 요만한 길이의 미소 다이폴을 놨을 때 C, Y 방향이고 안각의 요 위에서부터의 각도가, 그러니까 요것이 파이, 그 다음 위에서 각도가 요만큼 했을 때 요점에서의 여러 가지 전력을 계산해 본 거죠. 수학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수식을 보면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수식이 요점에서의 전개 세계를 봤더니 요와 같은 스타일로 되더라. 근데 요것을 그냥 알고 쉽게 요점만으로 요약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저때의 전개가 D3승분의 1, D4승분의 1, 이거 D분의 1. 저 세 가지, 요 세 가지 성분이더라 그런 거예요. 거리의 3승분의 1이 비유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것을 가로를 풀어가지고 보면 밑에가 D3승 되죠. 나머지를 비례상수로 놓고 보면. 요것을 요렇게 풀어보면은 첫 번째 위에 것이 나와요. 요렇게 풀으면 중간 D자승분의 이거죠. 요거 1이니까 요것만 따져보면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요것이 정전계. 이것이 유도 전개, 전자계까지 연결했으니까 이거는
방사 전자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소 다이폴에서 발사되는 전자파를 크기를 따져봤더니 이 거리의 3승의 비례한 반비례하는 그런 크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계는 없어요. 정전계 성분이고 이걸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지자성분의 거리의 자성분의 반비례하는 거죠. 한 번은 유도전자계,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은 방사전자계,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성분이 세 가지 성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성분을 보면은 이 성분은 전계만 있고 자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파로 이렇게 에너지 이동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전자계니까 에너지의 이동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두 배로 벌어지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겠죠? 요것은 그래도 반비례하긴 하지만 거리가 이 두 배로 됐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도, 이게 원거리까지 어떤 게 전달되냐? 요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공식, 빨간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해야지. 요거 길이가 L예요. L은 얼마라고 했어요? L은 람다보다 상당히 짧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송신기로 안테나로 만들었으니까 전류가 흐르죠. 요것이 아이암배.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각도가 시타예요. 요 각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 요즘에서의 전계 영역 E가 람다 D분의 60 파이 아이 L 사인 시타 볼트 퍼 메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미소 다이폴이 길이가 L이 있으면 여기에다 아이암페 전류가 흐른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각 방향에 따라 전계 강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고도의 관계가 있냐? 사인 시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향은 얼마냐? 시타가 0도예요. 그럼 사인 시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전계 강도가 0이란 뜻이죠. 요렇게 하면 이제 사인 값에 의해서 점점 커져. 요때는 사인 90도. 그럼 1이죠. 요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 0이요. 또 여기서 요렇게 하면 1, 최대가 됐다. 요렇게 하면 0이에요. 지금 요 면에서만 한 얘기예요. 근데 요 면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틀어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 여기서도 요렇게 하면 0. 요렇게 하면 0.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단면을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단면을 봤을 때는 요렇게 있다면 이때 요렇게 지향 특성이 얻어지는 거죠. 이때 최대가 됐다. 점점 들어와서 0. 요 값이 무엇으로 비교한다? 사인 시타 값에 의해서. 근데 그럼 요 위에서 보면 어쩌냐? 요 위에서 보면 요건 성분이 없죠. 말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똑같이 나가. 근데 위에서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나 골고루 나가고 옆 모습을 보면 팔자형이에요. 그럼 두 단면을 합치면 어떤 형체가 상상이 나죠? 상상. 예, 그것이 미소 다이폴의 3차원 지향 특성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사과 갖고 설명하는 그 모습. 사과 갖고 설명하는 그게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 무지향상, 옆모습은 팔자형. 이것이 미소 다이폴의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전기 지향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방향이면은 요것이 이제 90도니까 1에서 람다 D분의 60 파이 IL 볼트 퍼메타. 요것이 맨 위에 거고 요것은 이제 전력 방사 전력을 구해봤어요.
이제 전압 이것을 각 이 미소다이프를 싸고 있는 전체 구변에 대해서 전부 적분을 해가지고 토탈 전력 그것이 PR예요. 그래서 PR을 계산해 봤더니 PR는 전력이니까 와트 이렇게 나오겠죠. 피아르는 80파이자승 아이자승 담더분의 1 가루자승. 그러면 원래 피아르는 이따가 나올 거지만 이미 영국 기본반에서 했으니까 보면 피아르는 아이자승 아루아루죠. 방사전력 방사저항 안테나 전류로 따지면 그런 거로 RR는 80파이 자승 람다분의 L의 가로 자승 단위는 옴. 이것만 싹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공식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전력으로 물론 이 전기반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표 안 그리지만 표 그렸을 때 내가 그런 거 했잖아요. 전기강도 구하는 공식 등방성 안테나 등방성 안테나는 D분의 5.5 루트 P 그 다음에 미소 다이폴 정량 D는 람다 D분의 60파이 IL 그것은 정량 D는 D분의 6.7 루트 P 2분의 람다 다이폴 얘는 람다 D분의 60파이 IHE 이꼴 D분의 60I 근데 얘는 D분의 7루트 P 요거 생각나죠? 이건 내가 열심히 맨날 하는 건데 왜 처음 보는 것 같이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보는 것 같이 시치미를 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요거 밑에 일부러 안 써요. 그만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자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요쪽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류를 주어졌을 때 전기강도 구하는 수식이고 오른쪽은 P를 주어졌을 때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써먹을 것이 요것도 써먹어야 되고 요거 써먹어야 되고 요건 지금 여기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유도했습니다. 이건 필요고 요런 유도 과정은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절대로 안 나온 게 요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분의 6.7 루트 B 그래서 보면은 전기강도는 방사 전력은 루트에 비례한 거라. 전기강도를 키우려면 전력은 4배로 키워야 전기강도 겨우 2배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방정맞게 이거를 지웠네. 조금 전에 지은 것이 뭐였냐면 정전계, 유도전자계, 방사전자계가 있었죠. 그런데 요거요. D 꼬르 2파이분의 람다. 약 0.16 람다. 자, 요 거리가,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 요 수치보다, 요 거리보다, 거리 D입니다. 거리보다 가까운 데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정전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유도전자계, 방사전자계가 제일 작아요. 근데 정전계는 사실,
에너지 이동이 없으니까 우린 쓸모는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유도 전자계가 더 크다 이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장이 100m다. 그러면 이 거리가 16m 이내에서는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원래 무선 오리지널 무선 통신의 개념에서는 유도 전자계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뭔마 방사 전자계만 막 썼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근거리에서 통신하는 장비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16m면 겁나게 멀어. 그건 뭐예요? 근거리에서는 유도 전자계로 통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 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8분의 1입니다. 요거보다 이내 이후 자 요것을 근기에 리어필드 그럽니다. 리어필드 요것은 파필드. 그래서 리어필드는 다 근기에 그러는데 파필드는 번역을 하면 자꾸 그래서 이제 원기에 원반기에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냥 니어필드, 파필드 외워두시면 제일 좋겠고, 니어필드 이내에서는 유도전계가 오히려 더 크고, 이 경계선을 넘어지면 파필드에서는 방사전자계가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것은 파필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가 또한 있냐면, 파필드에서는 파필드에서는 아까 Z는 이꼬로 H분의 2 요 값이 요런 값이 있었죠. 128옴 요 관계가 요 관계식이 파필드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요 안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지향 특성 안테나의 지향 이제 지금 0.16 남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처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파 안테나라든가 이런 안테나의 지향 특성을 측정할 때는 지향 특성이 이제 변화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없어버렸나? 없어버렸네? 없어 말아 버리지. 그 람 D가 람다분의 이 D 자승. 이런 거 자꾸 오면 또 헷갈려갖고 또 나한테 없는 소리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런 것이 또 자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D가 뭐냐면 안테나의 직경. 개구 직경.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게 있을 때, 개구 직경이 D 했을 때, 요 D 값이 요 거리 이후래야 지향성을 측정했을 때 변화가 없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안테나 지향 특성이다. 그 후라운호퍼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런 것이 나오면 보통 요거 28분의 람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공부하시다 저게 나오면 저게 뭐여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마그네틱 필드 에리아 네트워크 자기장 통신 기술 그런 게 있어요. 요것은 요거야말로 바로 근거리 리어필드 통신입니다. 리어필드. 리어필드에서 사용하는 통신으로 그 규격 표준에 보면 30에서 300kHz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011년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 자기장 통신 기술은 지중이나 수중에서도 양방향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과성이 높은 전자계의 자기장 영역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이나 지중
상황에 적합한 것.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요즘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뭔 계측기 같은 거 센서를 묻어놓고 IoT 센서를 묻어놓고 할 때 이런 데 다 활용이 가능한 것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그때 발표됐기 때문에 한때 인기 시험에 나오고 그랬는 말인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많이 10년 지났으니까, 조금 이것도 중요도는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저주파, 요거, 저주파, 지금 30에서 300kHz를 이용함으로, 고주파 통신에 비해서 투과성이 높다. 자기장 영역이란 전자파가 안테나로부터 복사되어 공간으로 전파될 때 안테나 E5의 람다 금방 나온 수식이죠? E5의 람다까지 영역을 말하며 E5의 람다보다 작은 지점에서 복사 전개보다 자기장 통신에서 이용하는 유도 전자계가 크다. 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 상태라든가 지중 시설물 관리 이런 데나 많이 쓴다. 2011년 12월에 규정이 생겼다. 추가로 자기장 융합통신 기술이 이제 그 후에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무선 통신과 충전이 가능하도록 동시에 충전, 무선 충전과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이 되겠죠? 무선에 의한 충전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술, 융합한 겁니다. 매립된 환경에서 측정된 센싱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의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IoT 센서 중에 보시면 이게 배터리를 아무리 통신을 조금씩 가끔 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놔두면 반드시 수명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극초저적으로 해서 뭐 몇십 년 써도록 되도록 만드는 기기 아니면은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하면 그게 좋은 기술로 활용 가능성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기장 통신을 이용한 통신, 오른쪽은 자기장 통신 융합 시스템의 응용 예가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보일 테니까 파일을 확대해서 보세요. 잠시 쉬겠습니다.